아, 만약 두 자리 수를 더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더한다고 하면, 1, 0, 1, 이렇게 해서 올림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각의 이거와 이것의 더하기는, 즉, 각 비트에 더하는 경우는 0, 0, 혹은 0과 1, 혹은 1과 0, 1과 1,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됩니다. 각 비트가 00일 땐 0이고, 01일 때 1, 10일 때는 1, 11일 때는 0이 되고, 올림수가 1이 증가됩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지금 각 비트가 다를 때는 1이고, 같을 때는 0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진리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즉, 다를 때가 1이 나오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다를 때 1이 나오는 경우를 보면 A가 B가 다를 때 1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만약에 다를 때 1이니까 하나가 만약에 B가 만약에 이렇게 플러시 이렇게 바가 되면 A가 0일 때 B가 1이 되면 A는 0이고 B는 반전이 돼서 00이 되고 예를 들어 여기에서 A가 반전이 됐다고 치면 A가 0에서 1로 뒤집히고 B가 1이 돼서 1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A랑 B가 같다고 가정하면 항상 반전된 값이 나오기 때문에 반전된 값을 AND 게이트에 집어넣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항상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진리표는 부울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시가 될수 있습니다. A와 B의 배타적 논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라고 합니다.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OR로 더한 거는 지금 이각 비트를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sum, s라 하고 예를 들어 00일 때 01, 10일 때는 이진수의 값 중에 2가 안 되기 때문에 즉 1, 1이 안 되기 때문에 올림수가 없는데 1, 1일 경우는 뒷자리가 0이 되고 앞자리가 올림수가 1이 발생했습니다. 10진수도 마찬가지로 0에서 9까지가 1의 자릿수고, 10이 되면 올림수 1을 넣어주고, 이거를 0으로 리셋시켰습니다. 그것과 같은 겁니다. 즉, 올림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통 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썸 파트와 캐리 파트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썸 파트와 캐리 파트 두 개를 나누게 됩니다. 썸의 경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지금 이 경우를 했습니다.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11 각각 더했을 때각 비트를 더했을 때 넘은 값이 다를 때 1이 나오는 걸 했습니다. 즉,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가 되는데, 즉, A, B 프라임, A 프라임, B가 되는 것입니다. 캐리일 때는 두 개가 1일 때 1이 되는 것입니다. 올림수죠. 캐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AND 게이트를 통과시킨 거라 볼수 있습니다. 즉,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A고 B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거는 sum 파트 아웃풋이고, 이것은 캐리 파트 아웃풋입니다. 지금 A, B의 경우는, 만약에 이게 1일 때는 캐리가 하나 발생하는 것입니다. 올림수가 하나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하프 애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밴드 게이트 2개의 마지막에 OR 게이트로 묶은 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동그라미 NOT 게이트로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고 AND 게이트, NOT 게이트, OR 게이트 순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각각의 게이트는 자, 게이트를 보면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게이트들을 직접 트랜지스터들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딥 타입으로 된 트랜지스터의 모음에 이렇게 게이트들을 각각 모았습니다. 이각 칩에는 게이트가 4개가 들어가고 04 OR 게이트는 74 HC 32 칩입니다. 각각. 지금 이두 개를 구현하기 위해 XOR 게이트가 제가 없으니 이두 개가 같으니 이것을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4개 중에 이 마지막 두 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썸은 이 빨간색이고, 캐리는 초록색입니다. 즉, 여기에서, 여기 한 비트를 더했을 때, 00일 때, 01일 때, 10, 11일 때 경우, 01과 10일 때 썸인 11 값이 나오고, 111일 때는 올림수 캐리인 값인 초록색 불이 켜지는지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일 때는 썸이 안 들어왔고, 011일 때는 썸이 들어왔습니다. 101일 때 똑같이 들어왔고, 11일 때는 썸은 0이고 캐리 값인 1이 나왔습니다. 올림수 1이 나온 거죠. 이렇게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